나눔 했지. 소스는 예. 소통의 약자 수와 스트레스의 약자 스. 그래서 소통과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살아가면서 다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제 생각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고민하고 본인이 울게 되거나 웃게 되거나 하는 많은 이유가 이 두 가지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스는 서로 간에 어떤 소통하는 방법들, 스트레스를 좀 이겨내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좀 편안해지자. 그것들을 좀 나누자.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자. 이 생각을 소스 나눔이라고 했고요. MT는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 MT가 아니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는 모니터링과 튜닝의 약자 MT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 꿈에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을 내 스스로 계속해서 관찰하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 튜닝하듯이 찍찍찍 돌려가면서 튜닝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조차조차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MT라고 접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제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MT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나 소통 같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소스의 약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드는 거는 해봤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박수를 한번 받고 싶어요. 제가. 이게 되게 많이 좀 박수 내보는데 좀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재능을 나누고 할 때 제가 사실 이렇게 과자를 사죠. 이렇게 사가지고 이 위에다가 장식을 하게끔 해요. 왜 그러냐면 반죽을 해서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만 만두 만들어 양주에서 오시고 막 유산가 오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반죽을 해서 네. 아침에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쿠키예요. 그래서 아직도 냉장고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신선한 쿠키 준비해서 주시면 그래서 보시면 오늘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같이 보이세요? 왜요? 여기는 빵빵이다는 손빵이나 시작까지 저 지금 한 분씩 이렇게 좀 나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서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 사인을. 네. 사인을 해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너무 꾸며진 나의 감정이 아니라 솔직한 내 감정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인 아무 데나 하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소간지처럼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자.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줄까 하다가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굉장히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진지한 여러분이 또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화는 컬러풀이라는 영화고요. 힐링 영화와 또 여기에 나오는 주제곡 한번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따가 다시 주제곡 뮤직비디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성장 영화이기는 해요. 15살 아이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25, 45이 되신 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고 평생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보시면서 네, 편안한 감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나시면 화를 내시고 슬프면 우셔도 좋고 옆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それから何日か部屋からほとんど出なかった。
아, 영화는 어떠셨어요? 아, 영화요? 네. 꼭 다시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게요. 특히 청소년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카페도 되게 새롭고요. 분위기도 좋고. 네. 뒤에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데 제가 학교 수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밥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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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많이 해.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맛있게 먹는 모습. 맛있게. 자, 맛있게들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는 모습. 맛있게 먹는 모습. 우리 저쪽에서 드시는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정신없네. 잘 먹겠습니다. 밥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네. 예. 자, 여기도, 여기 환하게 잘 나온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얼굴이 두 얼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신 우리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김진양 선생님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면은 예쁘게 잘 그릴 수 있는지 광동문 어린이 잘 들으란 말이에요. 미술에 소질이 없으신 어린이 잘 들으시고 아마 사셨어요? 아, 저는 해보셨어요? 네. 아, 예. 해보시고 박수로. 아, 제가 혹시 제 핸드폰 잠깐 주셨어요? 핸드폰가? 이 그 김진양 우리 김진양 어린이, 김진양 어린이, 우리 중에 가장 젊죠. 어린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많은 거라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은 거라고 있어서 저기 한 장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읽어드리려고. 의류 판매를 했고요. 바텐더도 했고요. 모델 일을 하고 있고, 방송 MC 진행자이고, 파티 플래너이고, 프리랜서 사진 작가이며, 카페를 운영하고, 요리 개발을 했고, 그림과 만화를 그렸고, 슈즈 디자이너, 쇼핑몰 CEO, 로베이션 공통 대표, 작가, 10월에 SNS가 출간이 되고, SNS 파워 유저이고, 복걸이고, 이런 건 좀 모르기 전에 너무 여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범생 집단. 여기 범생 집단. 생긴 것도 여기 범생이에요. 아, 진짜. 착실한. 그림 잘 그리신다. 만화 잘 그리는. 아, 이거랑 똑같은데요? 저예요. 똑같다, 진짜. 똑같아. 완전 똑같아, 진짜. 너무 똑같아. 엄청 근데 나도 여기다 그릴 땐 참 잘 그려지더라고요. 평면에 그릴 때 정말 잘 그려지더라고요. 예의가 문제야. 예의가 문제야. 언니 심이 걱정돼. 진짜 옷은 뭐 입히지? 아, 그리고 이게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아, 여기는 대충. 여기 보시면 이거 아세톤이에요. 이걸로 면봉 붙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져요? 응, 다 잘 지워져요. 맥주는 없나요? 맥주는 없나요? 맥주!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까먹은 게 아니라, 아니, 이미 다 와. 조금만, 나 앉아라.
죄가 나오면 사람이 꺾여 나와서